아, 오늘 좀 여유로울까요? 그렇지? 조합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보세요. 조합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조합 관련해가지고 어제 제안효과에 별로 없는 것들 조합 푸는 문제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살포시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그리고요, 앞에 우리가 순열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순열보다는 조합을, 순열을 우리가 계산할 때 내가 이런 걸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차감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융합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배열한다는 건 실제로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배열해주면 되죠. 알겠어요? 그럼 조합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가지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제한 조건이 많이 있는 문제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는요, 그냥 고배 법칙을 한 방에 쭉 가는 거예요. 순열적인 게임이. 맞지? 그냥 5, 4, 3이 그냥 곱해가는 거잖아요. 그냥 경우에 있어서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건데, 고배 법칙 적용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고배 법칙이 한 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뽑고 배워라, 뽑고 배워라, 이런 식의 스타일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가세요, 이제. 알겠죠? 우리가 조합을 배웠으니까. 조합을 배웠으니까. 자. 조합 중에 뭐 재미난 거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미난. 아, 여러분 책에 있는 함수 관련된 문제로 볼게요. 함수 관련 경우의 수 한번 봅시다. 아마 내신하면서도 한번 봤을 텐데 함수 관련 경우의 수. 예를 들어 x가 1, 2, 3, 4, y가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자, 이거 그냥 함수의 개수의 고배 법칙이죠. 알겠죠? 이게 얼마가 될까요? 6에 4승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6의 4승이란 표현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과생들 나중에 쓰는 방법이고 그 중복 순열로 적으라는 거. 일단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가 있죠? 1대1 함수의 개수. 알겠죠? 1대1 함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고배 법칙에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간 다음에 다음 거 가고 다음 거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죠. 나중에 근데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함수는 자 1대1 함수면 여기 대응되는 애가 몇 개입니까? 4개 있죠. 그래서 4개를 뽑는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알았어요? 이쪽에서 오는 거지만 여기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 알았어요? 선택을 하고 얘네들한테 쭉 주면 되잖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보면.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골라? 네 개를 골라서 배열해 주는 거야. 다르게 쓰면. 이해가 되니? 뜻을? 물론, 이건 이렇게 풀어도 되죠. 맞죠?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런데, 다음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고방식. 뽑아서 주란 말이야, 뽑아서. 알았어요? 여기서 뽑아서 얘네들한테 쭉 날려주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평소에. 자, 근데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이제, 증가함수라는 애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합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죠? 뭐 그런 식의 개념이 나와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순서가 정해져 있게 배열하는 방법이 조합이랑 연동이 돼요. 연관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X2가 X1보다 더 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값이 점점점 커지는 걸로 대응돼야 된다. 그렇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망하죠. 맞잖아. 1이 5로 갔을 때는요, 2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남죠. 그런데 1이 6으로 가면 네 군데 남잖아요. 그러면 고배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왜? 각각의 경우마다 대응되는 횟수가 다르니까. 대응되는 횟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풀 때. 그렇다고 또 이것만 또 따로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기억. 함수 문제는 이쪽에서 1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건 아직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요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하십시오. 얘는 6개 중에 4개를 골라줘요. 왜냐? 얘도 1대1인 건 맞거든요. 얘도 1대1인 건 맞아요.
맞습니까? 이건 증가함수의 표현인데요. 증가함수도 1대1 함수인 건 맞죠? 알겠어요? 그럼 얘도 1대1 함수니까 여기서 몇 개를 골라줘야 돼? 네 개를 골라줘야지.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골랐어. 내가 얘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5, 7, 8, 9는 1, 2, 3, 4에 대응을 시킬 때 크기 순으로 대응시켜야지. 왜? 증가함수니까. 그럼 여기 고르고 나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이게. 맞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에 가까운 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합으로 접근하는 거야. 조합. 뽑아서 뽑기만 하면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겠어?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이해가 되세요? 괜찮습니까? 잠깐. 굉장히 재밌죠? 유명한 문제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제 있는 문제, 아, 기본 문제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내가 4번 이렇게 하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F1, F2, F3, F4. 아,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지, 기본 문제에서 잘 안 틀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3번이죠? 맞아? 이렇게 있으면 증가함수잖아요. 3번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내가 여기다 등호를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알겠니? 등호를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등호 하나 있는 거랑 등호 두 개 있는 거랑 또 난이도가 달라요. 알겠죠? 이렇게 푸는데 이걸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되냐면 얘는 두 가지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인 경우하고 두 번째. 이거인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보라야, 이거 접근하지. 이렇게 한다니까? 집중해, 지금. 이해가 되니? 자, 이렇게 하면 이거 겹치지 않잖아요. 이거 세고 이거 센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합의법칙에서 더해주면 끝이죠. 자, 그럼 얘는 이거면 이렇게 쭉 연결된 거니까 그냥 뭐예요? 컨베이션 4죠. 맞나요? 여기 C 뭐예요? 하도 많이 쓰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얘가 같대요. 그럼 얘랑 같아. 그러면 F3이 정해지면 F3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맞죠? 같으니까 F3과 F4가 같아진다는 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여섯 개 중에 세 개만 고르면 땡이죠. 이게 20개예요. 선이야 맞니? 여기 이해돼? 어? 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에 합쳐서 35가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어요? 35. 선생님. 여인. 근데 저기요. 1대1 함수에서요. 6P4잖아요. 그 저거는 어떤 저거는 콤비네이션이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아,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크기 순위 관계없잖아. 뽑아서 배열만 해주면 되잖아. 뒤집박 주고 가도 상관없잖아. 아, 크기 순하고 관계있으면은 얘는 보니까 내가 5, 6, 7, 8을 정해서 1, 2, 3, 4한테 배열할 때 이거의 크기는 관계없다는 거잖아. 얘는 증가함수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얘는 내 마음대로 배열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정해진다고 이렇게 고르고 나서 배열까지 해줘야 돼요. 1대1함수 고르고 배열까지. 얘는 고르고 배열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거를 봤는데요. 여기 7명 있어요. 야, 7명인데 자, 4명 나와서. 알겠죠? 나랑 뭐 축제 뭐 할 사람 4명 나와서 줄 서봐 이렇게 하면 나와서 줄 서고 하면 내가 7명 중에서 4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세우는 방법이 4팩이죠. 그런데 내가 멘트를 이렇게 붙여. 야, 4명 나와서 크기순으로 서. 아, 크기순을 좀 비워야 돼. 키순으로 서라고 돼. 그러면 자자, 크기순을 좀. 키순으로 서.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이해가 되죠? 뽑고서 한 가지 방법. 내가 우파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걸 내. 요거 이해 됐어요 이제? 이 정도는 할만합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 그럼 어떻게 풀래? 어? 여기 더 하나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막 나눠야 하잖아.
그렇죠? 그럼 네 가지 남아야 돼. 네 가지. 맞죠? 등호 없는 거, 등호 없는 거. 등호이고 큰 거. 맞죠? 개수가 늘어나면 돼. 짜증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이거를 두 가지로 푸는 법을 배워야 알겠죠? 두 가지로 푸는 방법. 그게 중복 조합인데 아직 안 배운 것 뿐이야. 자, 그렇죠? 함수 관련된 문제 알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게 멘트가 나중에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주사위. 주사위를 4번 던진대요. 알겠어요?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1, A2, A3, A4. 아, 같은 문제지만 보세요. 이거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이렇게 할 때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 똑같은 문제 맞습니까? 느낌 와요? 응? 이거 똑같은 문제가 맞니?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 맞죠? 해석해보세요. 똑같은 문제 맞아. 똑같은 문제 맞아요. 재밌습니까? 어때요? 조합, 뭐 이런 건 어때요? 조합도 재미없어요? 아, 그렇게 재미없지. 아, 미안해. 재미없어. 자, 그럼 잘 봐. 여기 4라는 놈이 있어. 야, 이거 뭐, 4를 세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4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것도 다른 걸로 합시다. 알았어요? 자,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4는 몇 가지 쓸 수 있는 거야? 세 가지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어? 4를 세수의 합으로 표현한,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알겠죠? 그럼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아, 10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10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미리 밝혀둘게요. 조합 문제예요. 조합으로 접근하면 돼요. 조합으로 접근 안 할 거면 우리 어제 했던 거 노가다 있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 8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7 쭉 가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8 더하기 1까지 갈까요? 몇 개 있어? 8개 있죠? 예상컨대 8, 7, 6, 5, 4, 3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맞니? 아, 이거 좀 센스예요. 이건 규칙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조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10이었잖아. 아이디어를 알려줄게요. 이거 뭐 보면 압니다. 한번 써주면 이렇게 쓰세요. 1 이렇게 하면 4잖아요. 맞죠? 몇 개의 합이라고? 세수의 합이라고 했죠? 세수의 합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플러스가 하나만 없어지면 되죠? 이해가 돼요? 내가 플러스 얘를 지우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 놔두고요. 여기를 지우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놔두고요. 여기를 지우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내 플러스 3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만 선택해주면 조합이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자, 10으로 어떻게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 해서 1! 이 플러스 몇 개 있냐? 9개 있죠? 9개 있죠? 그 중에 몇 개를 없애야 돼? 9개가 있는데 몇 개를 없애야 돼? 플러스 2개만 남기고 다 없어야 되잖아. 맞잖아. 플러스 2개만 남기고. 왜 플러스가 2개 남아야지만 세수의 합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세수의 합으로 가니까? 그러면 내가 9개의 플러스 중에 몇 개를 골라? 아, 7개를 골라주면 돼. 이해가 됩니까? 맞아요? 아, 7개 골라서 지우면 돼. 그러면 지워진 것들을 쭉 더해줘가지고 숫자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세요? 괜찮습니까? 아, 이해가 돼? 이런 문제도, 아, 이것도 이거 조합 중에서 유명한 패턴 문제예요. 유명한 패턴. 아, 뭐, 너무 유명하다고 또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스타일 문제도 있어요. 조합 중에. 해석해보세요. 이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알았죠? 아까 내가 18, 7, 6, 5, 4, 4,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안 풀리면 그렇게도 접근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3개짜리일 때나 되지, 4개일 때는 또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뭐. 저는 조합 한번 들어볼게요. 저 문제도 괜찮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관련 조합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도형 관련 조합 문제는요, 다른 그림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그리면 돼요. 연습 문제 있는 이 그림 하나 기억해도 돼요. 알겠죠? 이 그림 하나 기억해도 됩니다. 이건 그냥 보면 점이 이렇게 12개가 찍혀 있어요. 같은 간격으로 12개가 딱 찍혀 있어요. 알겠지? 첫 번째, 선분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점과 점을 연결해 선분을 만들면 총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12개 중에 점 두 개만 골라주면 선분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맞죠? 겹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겹치는 거 없잖아. 내가 이 점, 이 점 잡았을 때 이 점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직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꼭지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꼭지점 연결해서 직선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이것도 12개 중에 두 개를 잡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지. 겹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거, 이거 선택했을 때랑 이거 선택했을 때랑 같은 직선이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겹치는 걸 빼줘야겠죠? 빼지는 과정을 또 저희 보세요. 뺄 건데, 뺄 건데요. 얘는 세 점이 일직선. 세 점이 일직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점이 일직선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면 안 돼. 알았죠? 이건 네 점이 일직선에서 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자,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다고요?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3 컴비네이션이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의 의미. 3 컴비네이션 2의 의미와 마이너스 1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 점의 일선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줄게. 알았지? 그럼 내가 이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해. 그거야. 그걸로 만들어진 직선을 내가 다 빼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빼면, 원래는 하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 원래는 하나 있잖아요. 맞지? 얘는 여러 번 세진 걸 빼겠다는 거지 다 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복으로 해진 걸 빼주는 거니까 하나는 남겨놔야죠. 알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의 의미를 이해가 됩니까? 알았죠? 요 세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겨놔라. 왜? 원래는 하나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점이 일직선. 나중에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더하세요, 그냥. 아셨어요? 다 빼놓고 더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다. 그럼 네 점 일선상에 있는 건 네 개밖에, 아니, 세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세 개 곱하기 얘는 4 컴비네이션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 돼요? 여기도 1의 의미는 하나는 원래 있다, 이거죠. 이제 이해하세요? 잘 이해가 안 돼? 이해하세요? 어, 정말. 자, 해봐. 이걸로 그냥 보여줄게요. 이게 점이 3개가 있어요. 이 3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렇죠? 1개 있잖아요. 1개. 이 3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이 1개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3 컴비네이션 이 3점에서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2점 잡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3개가 만들어지죠. 이거 선택, 이거 선택, 이거 선택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빼야 돼요? 2개를 빼내야 되지? 그 2개의 의미가 이거라고, 두 개의 의미가. 원래 만들어지는 거에서 하나 빼주자. 알았어요? 그 두 개의 의미가. 이렇게 하면 다 헷갈리니? 자, 두 개의 의미가 그런 뜻이야. 어우. 이게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래. 졸려? 알겠어요. 진짜? 느낌이 왔어요? 느낌 확 오면 되는데. 느낌 확 오면. 선생님, 저기 빼는 일, 하는 게 헷갈리는 사람은요. 그냥 다 빼버려. 알았어요? 이건 뭐라고? 12 컴비네이션이 빼기. 8 곱하기 3 컴비네이션이 3 곱하기 4 컴비네이션이 그렇죠? 이 3점 가지고 만드는 직선을 다 버려. 4점 가지고 만드는 직선을 다 버려. 알겠죠? 그 다음에 뭘 말해주면 돼? 원래 있는 거 하나씩. 알겠죠? 실제로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8만큼 더해주고 3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풀이 방법, 어떤 풀이 방법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든지 이렇게 이해하든지 중복되지 않게만 세는 게 중요하니까. 자, 세 번째는 삼각형입니다. 알겠죠?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해요? 12 컴비네이션 3. 맞죠? 3개 중에 내가 12개 중에 몇 개를 골라? 3개를 골라.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내야죠. 똑같아. 얘는 8 곱하기 3 컴비네이션. 여기서는 빼는 거 없어요. 왜 그럴까? 이 3점 가지고 원래 못 만들어요. 맞죠? 맞잖아. 이 3점 가지고 원래 삼각형을 못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 4. 이렇게 빼주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직선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니? 선분, 직선, 삼각형,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사각형도 있죠? 다시. 네. 이거 사각형은요? 아, 힘듭니다. 알았죠? 사각형은 좀 힘들어요. 사각형 왜 힘든지 알아야 돼요, 이제. 사각형 왜 힘들까? 12 컨비네이션 4에서 뭘 빼내야 되죠? 맞죠? 12 컨비네이션,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사각형이, 네 점을 잡아서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알겠죠? 세 점이 일지선상에 있는 경우하고, 네 점이 일지선상에 있는 경우하고, 그렇죠? 우리가 사각형을 안 셀 거예요. 그죠? 하지 마,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요. 아,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삼각형이 있네? 직각삼각형을 세달래. 알았죠? 아, 다른 거 없고요. 야, 이 직각삼각형 몇 개 있니? 물어보는 거야, 여기 안에. 이 안에 직각삼각형 몇 개 있니? 단!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어설프게, 빗변으로 직각,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직각삼각형을 안 세겠다는 거야. 이런 직각삼각형을 안 세겠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총 몇 개인지 만약에 물어봐요. 싫죠? 어? 별로 안 좋죠. 이게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뭐 죽어봐. 내가 말해서 죽어봐라니까? 어, 시험 나오면, 막상 시험 나오면, 이거 뭐, 어, 헛, 세다가 틀리는, 학생들이 틀리는 거, 스타일 있죠, 뭐, 이렇게. 하나, 둘, 어, 셌나? 이거 뭐, 아까 셌는데 또 셌나? 이렇게. 일어나야 틀려요. 뭐, 크기 1자리, 크기 2자리, 뭐, 늘려가면서, 여러분들 기준 잡을 때 좋은 게 뭐냐면요. 1자리, 2자리, 이런 식으로 세면 안 헷갈려요. 겹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어요? 밑변이가 1자리 다 세고, 옮겨가면서, 밑변이가 2자리, 옮겨가면서 다 세고요. 이변이가 3자리 공격. 이런 식으로 세야지 같이 막 세면 헷갈리는 거야. 항상 뭘 셀 때는요, 노가다를 뛰려고 마음 먹었으면 노가다 뛸 때도 기준은 잡아줘야 돼.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알았어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상황 얘기가 됐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안 돼? 직선 모르겠어요. 아직 직선 모르겠어? 어, 오늘 시간 많아요. 자, 직선 적어놔. 직선 모르겠어요. 알겠죠? 직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아, 여기 3, 여기 4짜리에요. 3 곱하기 4짜리가 있는데, 여기 3 곱하기 4짜리가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다 1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다 1인 이런 격자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격자 안에 1번 직사각형은 몇 개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 격자를 만들어가지고 꼭지점을 연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격자의 모서리를 가지고, 알겠어요? 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총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직사각형은 총 몇 개 있습니까? 보라야, 직사각형은 총 몇 개 있어? 이거 어떻게 대답하는 거야? 힌트, 조합이야, 이거 조합. 조합을 어떻게 풀어요? 직사각형. 대답 못해도 돼요? 아직 안 알려줬으니까. 어? 생각만 해봐요, 생각만. 직사각형. 직사각형. 가로, 세로. 그렇죠? 가로 두 쌍, 세로 두 쌍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가로 두 쌍, 세로 두 쌍.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A, B, C, D. 이걸 E, F, G, H, R. 됐어요? 그럼 내가 가로가 될 만한 A, B, C, D 중에 몇 개를 고르냐면 두 개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내가 이게 두 개를 선택했다고 치자. 알았어요? 두 개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세로가 될 수 있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또 선택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겹치는 부분이 보입니까? 그럼 이게 뭐야? 직사각형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가로선 두 개 결정해주고 세로선 두 개 결정해주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응용! 여러분들은 응용의 대가, 우리는 응용의 대가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우, 아이, 너무 무리수인데 이거? 너무 많은데? 아.
아니, 물이 미안하다. 자, 잘 봐. 아, 이거 자, 실수했는데. 아, 여기 보세요. 자, 뭐냐면요. 여기 별이 이렇게 있어요. 아, 야, 이거 씨. 대수 너무 많은데? 자,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수는 몇 개냐고 물어보세요. 알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수는 몇 개니? 물어보세요.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수. 쉽습니다. 자, 이거랑 패턴이 똑같아요.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수. 자,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수. 별, 별을 포함하려면. 가로선 보세요, 가로선. 가로선은. 여기서 무조건 밑에 걸 잡아야지. 요 위에서, 위에 걸 잡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하나, 둘, 셋, 요. 이게 가로선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세로선은요? 여기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이쪽 선에서 또 잡으면 되겠죠? 그럼 무조건 별을 포함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 잘 이해가 안 가요? 어? 아, 잘 봐. 나 이렇게 잘 봐.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로선, 여기 가로선, 이게 두 개가 있네. 이 선과 이 선 두 개. 1번 선하고 2번 선이 있는데요. 1번 선하고 2번 선 중에 내가 이걸 선택을 해. 그 다음에 여기 3, 4, 5, 6, 7, 8이 있는데요. 3부터 8번 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럼 요 안에 반드시 별이 있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A, B, C, 아, 파란색 안 보이니? 뭐 E, F, G, H, I 이렇게 잡고서 A부터 I까지 있는데 선을 이쪽에서 무조건 하나 잡아줘야 되잖아. 이렇게. B 하나 잡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잡고. 그렇지? 그럼 별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이해가 됩니까? 아무 이해가 푸는 거야. 그 외 원칙이. 이해가 되죠? 그럼 내가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지. 야, 이게 별인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 알았어요? 별은 포함하고 동그라미는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겠죠? 에? 그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뭐 지금 오 어렵나? 아니야. 왔다 갔다 움직이면 돼. 그렇지. 포인트는 뭔지만 봐요. 직사각형을 해석할 때 내가 선을 결정해. 선을 잡아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 그렇지? 선을 잡아가지고. 가로선 세로선. 선을 잡는 기준이 뭐예요? 선 잡는 기준이 뭐라니? 비랑 지에서 그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내가 얘를 든 거야. 얘를 든 거야. 별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하나 잡아야 되잖아. 이쪽, 별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세로선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얘를 하나 잡아준 거야. 그럼 이쪽에서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게 그럼 세로선 잡는 방법, 이게 가로선 잡는 방법. 그럼 둘이 곱하면 이게 전체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 알았어요? 이거랑은 약간 달라요. 제한 조건을 내가 달아놨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아, 이거 뭐 이게 초등학교 문제다. 이제 정사각형 몇 개 있어? 정사각형 몇 개 있어? 이건 초등학교 문제니까 대답해야 돼. 자, 정사각형 몇 개 있어요? 빨리 세봐. 어? 얼른 빨리 세요, 얼른 세요. 각자 마음속으로 정사각형을 세고 있어요. 정사각형. 다 샜습니까? 서희 샜어? 네. 어? 다 샜어요? 어, 괜찮죠? 정사각형. 정사각형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20개? 20개? 어, 나 안 세가지고. 너희들한테. 나 안 세가지고. 너희들한테. 야, 20개가 많으면 그냥 20개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20개 맞아요? 이거 정사각형 개수 살 때는요. 1 곱하기 1짜리, 2 곱하기 2짜리, 3 곱하기 3짜리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개수. 알겠죠? 근데 여러분 살짝 팁을 알려주자면 정사각형. 자, 집중해. 내가 정사각형 할 때는 집중하는 겁니다. 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끝.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 개수예요. 3 곱하기 4. 3 곱하기 4는 이게 1 곱하기 1짜리야. 알겠죠? 2 곱하기 3은 어디서 왔을까? 2 곱하기 2짜리. 이런 놈은 위아래로 두 개 움직일 수 있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쪽은 몇 번 움직여요? 세 번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하면 된다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럼 쭉 더하면 내려가는 답이에요. 알겠죠? 이게 정사각형 개수. 그럼 당연히 뭐 직사각형 아닌, 아,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겠죠? 맞아요? 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가 몇 개입니까? 더 짜증나는 거 알려줄까요? 조합이 아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시오. 엄마 이런 문제. 아세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시오. 뭐지? 하는 문제. 아, 그건 노하다밖에 없습니다.
그건 노하다밖에 없어요. 왜냐면 총합을 구해야 되려면요, 넓이 1자리, 넓이 2자리 다 세야 돼요. 알겠죠? 넓이 2자리, 넓이 왜 따로따로 세야 되니까. 넓이의 총합이니까요. 따로 접근해야 돼요. 따로 접근. 그러면 아 그럼 그거 내가 낸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내가 언급을 하면요, 어딘가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언급해 준 거야.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아니야, 있어. 알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예. 동그라미 암호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운다며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우세요. 아, 알았어. 그 체크하면 오늘 긴다니까, 시간이. 알겠죠? 자, 자, 기간. 오늘 길어요. 자, 체크. 자, 얘들아. 아, 이게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보이죠? 네. 그렇죠? 이게 다 평행한 거예요. 얘네들끼리 다 평행합니다. 자, 보입니까?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있어요? 잘 보이고 있어? 자, 그럼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들이 보여요? 평행사변형들이 보입니까? 아, 평행사변형은 몇 개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평행사변형들이 보인다고 했죠? 평행사변형은 몇 개 있니? 물어보는 거야. 평행사변형 몇 개 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이거 살짝 기울이면 직사각형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 있죠? 이쪽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 있죠? 이쪽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 있죠? 그거 다 이 방법이랑 똑같겠지? 알겠니? 자, 이렇게 응용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사다리 꼴도 보여요, 혹시? 사다리 꼴도 보입니까? 사다리 꼴? 사다리 꼴 총 몇 개 있니?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죠? 사다리 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에서 생기는 사다리 꼴 있죠? 여기 선 두 개 잡고 이쪽 선 하나씩 잡아주면 돼요. 알겠죠? 패턴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두 개 잡고 요거 하나 잡으면 사다리 꼴 나오죠. 그런데 이쪽도 있으니까 세 번 세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사다리 꼴은 흔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슬쩍 넘어갈 거야. 평행사변이 주로 나오고 사다리 꼴은 뭐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이거 다음 거예요. 자, 됐어. 이제. 예, 쉽죠? 이제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괜찮습니까? 재밌어요? 아니,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원에 있는 정다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원에 대해서. 와. 아, 이거는 좀 불안한데. 자, 원이에요. 점이 12개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이렇게 그린 거. 실제로 문제에서는 그냥 정 12각형이 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정 12각형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몇 개 있는데, 여기 점 12개 중에서 3개를 잡아서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12 컴비, 그럼 1번. 삼각형은 쉽죠? 12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나올 거네. 그렇지? 자, 2번. 그 다음 단계 갑시다. 삼각형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직각삼각형 몇 개 있을까요? 직각삼각형 몇 개 있을까? 직각삼각형. 직각이라는 데 포인트를 잡고요. 직각삼각형. 직각이 나오려면 반드시 지름이 빗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알겠죠? 지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름을 딱 잡았을 때 이걸 지름하는 직각삼각형 몇 개 있습니까? 아, 이걸 빗변, 소리. 이걸 빗변, 이 지름을 빗변하는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요?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맞습니까? 총 10개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지름을 몇 개, 서로 다른 지름이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6개 그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곱하기 10, 60개. 알겠니? 자, 여기까지는 장난이죠? 여기까지는 참 쉬운 거. 참 쉬운 거 못하면 안 돼. 3번. 중각삼각형은 몇 개 있냐고. 책이 없는 거야. 알죠? 두각삼각형. 얘는 어려워. 두각삼각형.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필요해. 알았죠? 두각삼각형은 몇 개 있냐? 답부터 얘기해 줄게요. 두각삼각형은 이렇게 갑니다. 12, 여기 점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 다섯 개 있죠? 여기 보세요. 따라오세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다섯 개 있지? 자,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두 개 잡고 열두 개를 곱하면 돼. 알겠죠? 이게 내가, 예. 5개 중에 2개를 잡고 12개를 곱하면 이게 둔각삼각형이겠어요.
등각삼각형이 있어요. 야, 요거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알겠죠? 약간 힘들어요, 요거. 약간 힘든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야. 뭐냐면, 이 점을, 알겠죠? 아, 이거 등각삼각형. 많아요? 아, 이거 너무 많이 해요. 자, 이 점을 등각삼각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등각삼각형이 뭐 이런 게 등각삼각형이지. 이렇게 등각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등각삼각형인데 등각삼각형을 세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 방식을 접근할 거야. 내가 저기 파란색 색칠한 거 있죠? 그리고 이 점 이렇게 보세요. 등각삼각형 중에 왼쪽 꼭지점, 알겠죠? 등각삼각형의 둔각이 아닌 양쪽 중에 왼쪽 꼭지점인 삼각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배운 데도록 등각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등각삼각형을 내가 셀 거야. 모양 잘 일치시키세요.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이 되도록 삼각형을 셀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직각라인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 점 잡고 여기 잡는다면 이게 둔각이 됩니까? 두 개 다 깨라도 안 되죠? 둔각 되려면 여기서 두 개 잡아주면 되죠?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파란색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둔각 삼각형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둔각 삼각형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 다 세는 거 맞습니까? 이 점이 왼쪽 꼭지점인 거 알겠어요? 이쪽은 왜 안 셀까요? 이쪽은 어차피 겹치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 세면서. 알겠어요? 이쪽은 이 점에서 셀 거거든. 맞잖아요. 이쪽에서 생기는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셌어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셌어. 이것도 등각삼각형 맞는데요? 하면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셀 때 세지잖아. 아,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시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셀 거 한 번만 세자고요. 그래서 한쪽만 세는 거야. 한쪽만. 알았니? 그래서 이 O 콤비네이션 이거 어디서 왔다고요? 이 다섯 개의 점 중에 두 개를 골라왔다 이런 뜻이야. 곱하기 12는 뭘까요? 한 꼭지점당 이만큼씩 생기니까 꼭지점 12개가 있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잘 안 외워지는 공식인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둔각삼각형이. 답은 뭐겠어요? 예각삼각형이죠? 예각삼각형 어떻게 구할까요? 내가 순서대로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알겠죠? 반대쪽이 아니야. 이거에서 이거 두 개 빼야지. 이거에서 이거 두 개 빼야죠. 내가 순서대로 해주는 이유를 알아야지. 순서대로 해놓은 이유를 알아야지. 이거에서 직각, 둔각 빼면 예각. 알았어요? 물론 예각삼각형 공식도 있습니다. 예각삼각형 공식은 빼는 공식이 있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12컨비넌 빼는 거 똑같습니다. 12컨비넌 3에서요. 6컨비네이션 2 곱하기 10. 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0.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그냥 빼세요. 이건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궁금한 사람 따로 물어보세요. 이게 왜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0일까? 저희 처음 주셨어요. 졸려? 그래, 너희도 뭐 졸리죠. 보라야, 보라야, 야자 몇 시까지 하니? 평일에 야자 하니? 평일에 야자 하지? 야자 안 해? 그래 하긴 하는데 몇 시까지? 10시! 지금 9시 안 돼? 아우, 이보세요? 이보세요. 학교에 놀러, 지금 학원에 지금 놀러 오는 거야, 지금. 사교, 이게 학원이, 사교의 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알겠죠? 여러분, 놀이터도 아니고, 예. 네. 피곤해하면 내가 더 보기 안 써 보니까 와서 때 좀 집중하고 있어. 집중한 날 나중에 집중. 다음 시험 또 따라 하세요. 맞죠? 같이 붙어 앉지 말고. 자, 이거 내가 지금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원만 해도요, 이거 출제되는 게 한 10개 넘어요. 아, 지금 내가 1, 2, 3, 4 썼잖아.
뭐 이것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뭐 잔뜩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이게 삼각형을 만드는데 원래 정12각형하고 두 변이 일치하는 경우, 한 변만 공유하는 경우,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맨날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긴데, 어? 거기 거긴데? 그게 여기 있던가? 연습 문제 있던가? 어. 자, 304 연습 문제 펴보세요. 연습 문제. 여보세요. 연습 문제. 39-18번 봅시다. 보이세요? 집중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39-18번 보이죠? 볼록 맥각형? 십각형에 대한 얘기다. 알겠죠? 1번 대각선이. 대각선이 계수 어떻게 구하지? 빨리 한번 아무나 얘기 없어. 대각선이 계수. 대각선 중학교 방식 말고, 아유 중학교 때 하는 거 말고 고등학교 방식으로 대각선이 계수. 대각선은 뭡니까? 꼭지점과 꼭지점 연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십각형이니까 C컨비네이션 2죠. 그런데 거기서 뭘 빼야지. 그렇지. 이런 건 안 되잖아. 이건 대각선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빼주면 돼? 변의 개수만 빼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C컨비네이션 2-10 대각선. 아, 그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 그거 정리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나와. 그렇게 기억하고요. 2번은 잠시 보류하고 3번 하겠습니다. 3번. 세 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드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의 변이 볼록 식각형의 어느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니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식각형이니까 각을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참 말이 안 돼. 10개가 맞죠? 여기 식각형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각형이 있는데 내가 문제의 멘트를 이해해보니까 꼭지점을 연결했더니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런 삼각형 얘기하는 거지. 변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이런 건 몇 개 있을까? 세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 진역 직접 세면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접 세면 쉬워요? 물론 이거 하는 이것도 패턴이 있어요. 이거 잡고서 돌아가는 거 노가다 뜨면 금방 풀리는데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거 말고 파란색 봐. 파란색. 이런 건 어때? 이렇게. 이거는 일치하고 이렇게 생긴 거. 한 변만 맞닿는 건 셀 수 있어요? 어? 한 변만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이거를 공유하는 삼각형 총 몇 개 있습니까? 이것만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얘만 옮겨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옮겨갈 수 있는 점이 8개 아니야? 이것만 공유한대잖아. 이것만. 여기 오면 안 되죠. 여기도 오면 안 되죠. 그럼 몇 개라고 했어요? 6개 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만 공유하는 삼각형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변당 6개씩인데 변이 총 10개가 있잖아. 그럼 60개가 있죠. 한 변 공유. 60개. 자, 그럼 뭘 세겠어요? 두 변을 공유하는 게 있죠? 두 변을 공유하는 건 총 몇 개인지 한번 세봐. 보세요. 그러나 두 변을 공유하는 거 몇 개 한번 세봐.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힌트 줄게. 이렇게 그으면 두 변 공유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런 거 몇 개 있어? 정정의 흐름이잖아. 빨리.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자, 이런 거 몇 개 있어? 이런 거지. 자. 빨리. 아, 내 손이 부끄럽잖아. 빨리. 얼른 대답해 주세요. 왜 내 손이 부끄럽? 여기 하나 있잖아. 얘가 이렇게 옮기면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응? 여기 식각형이라니까? 몇 개 있어요? 우리 10개 있어요. 이렇게. 됐니? 10개 있죠? 그러면 남 다 했어요. 전체 삼각형 개수에서 이 두 개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세요? 여사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사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사권. 자, 이게 원 관련된 문제들이야. 해석을 잘해봐. 해석을 잘해봐. 힘들어요. 조합 중에 도형 들어가는 놈들이 짜증나요. 조건이 몇 개 없으면 괜찮은데
조건이 점점 늘어나면 해석이 힘들어져. 점점. 아, 이제 도형 관련 중에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봅시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아, 요, 요 계속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뭔 소리입니까? 이거죠. 네, 한번 해볼게요. 예를 좀 들어줄게요. 여기 점이 4개가 있고요. 여기 점이 5개가 있대요. 알았죠? 여기 점이 4개가 있고요. 여기 점이 5개가 있어요. 알았지? 자, 그런데 내가 이 연결을 할 거야. 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점하고 이쪽 점하고 다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을. 괜찮니? 이거 이해되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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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요? 그럼 쭉 연결을 다 했을 때 여기 생기는 교점은 총 몇 개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교점은 총 몇 개일까요? 교점은 총 몇 개. 단! 이런 건 교점으로 안 세요. 알겠죠? 요 선상에 있는 건 빼고 요 사이에 있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거예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게 포인트다.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 다 조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순열보다 그게 짜증나. 자,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자, 좋은 것들. 교점의 개수. 그럼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만 봐요. 그냥 하나. 네, 파란색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 교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점 하나 있죠? 물어볼게. 이 교점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이 직선하고. 이 직선 때문에 생긴 거죠? 맞아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 때문에 생긴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이 두 점하고. 이 두 점 때문에 생긴 거지? 내가 이쪽에서 두 점 잡고. 이쪽에서 두 점 잡은 다음에 크로스하면 무조건 교점이 생기죠.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교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점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곱하기 여기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알겠어요? 이게 교점의 개수예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점의 최대 개수입니다. 겹치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 알겠나요? 여기 이해가 됩니까? 교점의 개수는요, 점을 몇 개 잡는다? 네 개 잡는 거예요. 알았어요? 점을 몇 개 잡는다고요? 네 개 잡는 거야. 이해를 해야 돼. 점을 네 개 잡는 거야. 점을 네 개 잡는데, 여기 선, 요쪽 선 있으니까, 요쪽에서 두 개 잡아주고, 요쪽에서 두 개 잡아주면 돼. 그럼 크로스 하면서 무조건 하나가 만들어져. 이때, 괜찮아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느낌이 또 왔어요? 이쪽. 여기 십각형 있죠? 아까 우리 빼먹었던 2번 문제를 풀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를 할게요. 여기 십각형이 있는데요. 대각선을 마크. 알겠지? 대각선을 마크. 대각선을 마크하면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점의 최대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봤어요. 알겠죠? 교점의 최대 개수가 몇 개입니까? 교점의 최대 개수. 아, 교점은 점 몇 개 필요하다고요? 교점은 점 몇 개 필요하다고요? 네 개 필요하다니까? 그럼 나는 교점의 최대 개수, 아까 보였던 연습문제 39-18번에 2번의 정답은 뭐겠어요? C컨비네이션 4예요. 알겠어요? C컨비네이션 4. 왜? 내가 점 4개만 잡아주고 억갑에서 연결하면 교점이 무조건 나와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표정이, 너희도 표정 보니까 또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거 대각선 맞죠? 이거 대각선 맞죠? 교점 생기죠? 알겠죠? 교점 3개. 물론 여기 생기는 건 제외야. 이런 건 안 쳐요. 요 내부에서 생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요 내부에서 생기는 것만 생각하면, 자, 이 교점이에요. 이 교점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맞죠? 이 점을 4개 잡아준 다음에 연결. 알겠어요? 크로스로 연결하면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고. 그게 대응 관계가 정확하게 1:1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점만 4개 잡아주면 교점의 최대 개수가 결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뜻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저거나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거 교점이 최대 개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적어두세요. 자, 요거 내가 말했죠? 요건 난이도 업이에요. 난이도 업 조금 더 어렵습니다. 교점의 개수는
작년에 뭐 내가 설명하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뭐 저런 문제가 나올까 하는 문제가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습니다. 점이 네 개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닌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아, 요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거?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알겠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아, 문제 질문 이거야. 질문 이거야. 이거 잡았는데. 사각형의 개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사각형의 개수인데 얘를 포함하는. 알았어요? 이 사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사각형의 개수.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각형의 개수. 알았죠? 사각형의 개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뭔 문제가 뭐였지? 하,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맞는데 문제가 또 어설프면 또 너희들이 틀릴까봐. 좀 해보세요. 알았죠? 사람의 기억력이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아홉 개가 있었어요. 점이 이렇게 아홉 개가 있고요. 삼각형은 똑같은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알겠니? 네,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어.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아니, 사파이래. 숫자 찾지. 사파이래. 여기 좌표가 1,1, 여기 3,1, 여기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좌표 점만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점 9개 중에 4개를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 때, 사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풀어보세요. 이쪽에다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답이 몇 개 나오는지. 그냥 사각형이에요. 어? 사각형의 개수. 그냥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사각형 몇 개 있어야 되냐, 이거. 사각형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사각형 몇 개. 태연아, 사각형 몇 개냐, 이거? 선생님이 낸 거 아니야. 선들. 교수님들이 낸 거야, 교수님들이. 알겠죠? 아우, 이거 수학 좀 날고 계신다는 분들이 나 모여가지고 내놨어요. 고등학생이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알았죠? 고등학생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다문이에요. 경우의 수는 너희들 다문이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 얘는 무조건 잡아야 돼. 맞죠? 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돼. 얘를 포함하지 않고 이 삼각형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게 첫 번째 힌트고요. 첫 번째 힌트. 맞지? 여기 첫 번째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점 중에 무조건 하나 잡아야 돼. 왜냐면 여기 잡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무조건 만나요. 그렇죠? 여기만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무조건 하나 만들고 이쪽에서 하나로 잡아야 돼. 그럼 점이 세 개는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 둘 중에 하나 잡고 여기 둘 중에 하나 잡고 이해가 되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요 네 점 중에 하나 잡아주면 되지. 맞잖아요? 그래서 요 네 점 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데
네 개 점 중에 하나 잡으니까,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잡으니까 두 가지.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잡으니까 두 가지. 여기 네 개 중에 하나 잡으면 되니까 네 가지 이렇게 하겠죠? 그럼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몇 개예요? 16가지 나오죠? 그런데, 내가 뭐 하나 주의하라고 했는데 삼각형이나 사각형 할 때? 일직선상에 있는 걸 조심하라고 했잖아. 언제가 일직선, 이렇게 하면 일직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사각형이 아니에요. 삼각형이지, 이때는. 맞습니까? 그럼 이때만 빼주면 돼요, 이때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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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머지 경우는 일직선상이 정말 딱, 일직선이 절대로 안 나오고요. 알겠어요? 이때만 일직선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준다? 하나를 빼주는 거야, 하나. 그래서 15가지. 됐나요? 4점짜리 문제였어요. 정답률이 낮습니다. 알겠어요? 정답률이 20%인가 보네. 20%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20%대가 20%대를 20%대를 찍었던 거. 이런 게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왜 얘기 드냐면요.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가끔 참조를 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기출문제를 가끔 참조하시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돼요. 할만합니까? 아, 고3 애들 얼마나 황당했겠어. 이거 뭐야, 이거? 그리다 틀려왔어. 이거 막 그리다. 근데 보기가, 이게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애들 더 많이 틀렸을 텐데요. 왜 정답률이 그나마 높았던 게? 보기가 13, 15, 17, 19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 없잖아. 그럼 다시 풀었겠지. 뭔가 하나 빠졌나? 우선. 왜 객관식이니까. 단답형이면, 상당도 할 수 없. 객관식, 이게 경우일 수 있는데 단답형이면 상당도 할 수 없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상당도 없이 떨어지는데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뭔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뭐 했습니까? 도형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도형 관련된 조합이 도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순회에서 안 하죠? 알겠죠? 조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테이스가 뭐가 날라 11월인데 모기가 날랐던데 진짜 너무 자 오케이 이제 조합의 거의 이제 끝발이 이제 요 부분이 참 어려워요. 조합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형 관련된 문제들이 알겠죠? 그냥 조건이 몇 개 없으면 그냥 풀어요. 그냥 삼각형과 사각형과 쉽죠. 그런데 뭐 조건 하나씩 던져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교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조합의 맨 마지막 정말 중요한 알겠죠?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분할 분배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분할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분할 분배. 분할 분배는요, 그냥 조편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나누기예요. 알겠죠? 조를 나누는 겁니다. 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6명이 있다고 합시다. 6명이 있어요. 6명. 6명이 있는데, 얘네들 프로젝트를 할 거야. 알겠죠? 조별 과제를 나눌 건데, 6명을 그래가지고 내가 1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얘가 되게 잘해. 얘는 뭐 하나 알려주면 뭐 세 명분은 그때 하나라서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 똑같은데 복불복이라고 이렇게 했어. 죽어봐라고. 한 명인 사람 뭐 근데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나눌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눈을 뜨시오. 두 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나누는 방식과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그럼 여기 들어가래 절정해 줘야 되잖아. 근데 6명 중에 1명을 골라. 너 들어갈래? 됐죠?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골라. 여기 들어갈래? 정했어요.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들어갈래? 이렇게 했어요. 얘도 똑같이 해봅시다. 6명 중에 골라서 여기 들어갈래?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 들어갈래? 또 2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인원수가 다 다르죠? 자,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 그렇지, 한나야. 얘 인원수가 다르잖아. 한 명, 두 명, 세 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조합, 이 조합 자리 바꿨을 때. 알겠죠? 여기 한 명이고 얘 두 명이에요. 얘랑 얘랑 바꿔놔. 그럼 구분되잖아. 얘랑 얘랑 바꿔놔도 구분되잖아요.
두 명자고 세 명자고 바꿔놔도 위치 바꿔놔도 구분이 다 되잖아. 그럼 뽑으면서 끝나는데 얘는요? 여기 두 명이고 여기도 두 명이야. 그럼 얘는 바꾸면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가죠. 이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잘 봐요. 내가 철수하고 영희를 여기서 뽑았어. 알겠지? 철수하고 영희를 첫 번째 뽑았고 나중에 아 이거 헷갈리네. 자 철수 영희 얘는 민호 아 이거 그냥 알겠지. 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났어. 아무거나. 자, 철수 영희. 철수 영희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민호 손희를 여기다 넣었어.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 뽑는 방법에는 민호 손희를 먼저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수 영희를 두 번째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구별이 안 되죠. 똑같은 거잖아. 구름만 나눠놨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얘가 겹친다고요. 알겠어요?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 겹치는 경우만큼 내가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데 이게 3팩이야. 알겠어요? 3팩이 뭐냐면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줘야 돼요.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거. 중복이 돼서 세진다 이거야. 알겠어요? 다수, 둘, 둘, 둘이죠? 둘, 둘, 둘이니까 내가 3팩으로 나누는 거야. 명수가 다 다르죠? 얘는 뽑아놓기만 하면 땡이야. 알겠어요? 뽑아놓기만 하면 땡이야. 얘는 명수 같으면 이거 횟수만큼 나눠줘야 돼. 중요한 거야. 이게 뭐라고? 분할이야. 분할. 알겠어요? 아직 분배를 안 했죠? 분할하고선 그 다음에 분배는 얘네들한테 뭘 하는 거냐면 과제물을 부여하는 거야. 알겠어요? 과제물이 3개 있으니까 3개적으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럼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법은 3팩이겠죠. 여기다 과제물 부여하는 방법은 3팩이겠죠. 무슨 얘기지? 아, 네, 네. 아, 그래. 네. 자, 얼마. 그치, 졸릴 때 얼마나 졸리겠어요. 아, 네. 선생님도 교무회면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선생님, 교무회, 아우, 교무회 하면, 그때 막 갑자기 졸릴 때가 있어요. 밥 먹고 막, 가가지고 막, 아우, 막 원장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막 졸리면, 막 나도 별짓을 다해. 엄마, 아우, 졸리, 졸려서 졸 수는 없잖아. 어? 이거라서 막 대우 좋을 수 없잖아요. 막, 와, 그냥 막 별짓 다 하죠. 막 최대한 앉은 상태에서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교무회인데 벌떡 일어날 수 없잖아, 내가. 교무회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어? 근데 가끔 깰 때가 뭐냐면 가끔 뭐 갑자기 뭐 분위기가 갑자기 막 웃기고 뭐 이런 장면 하나 나오면 오, 뭐 하다가 이제 잠깐 잠이 깨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졸리죠. 그렇다고 졸고 나면 뭐 피로가 풀리느냐? 전혀 안 그래요.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거면 그냥 자야 되는데 현실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안 좋은 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 그래? 그럼 바늘로 찔려서 뭐 파스도 예전에 뭐 파스도 바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치약도 바르고 아이고 미안해.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자 분할 분배는 언제 쓰느냐 한번 보세요. 분할 분배 일곱 명이 놀러 갔어요. 알겠죠? 일곱 명이 어딜 놀러 갔어. 아니, 뭐, 좀 멀리 갑시다. 알겠죠? 일곱 명이 저기, 어디, 뭐, 괌으로 놀러 갔다 갑시다. 알겠죠? 어, 괌, 아니요. 괌으로 놀러 갔대. 어, 내가 이거 유리하게 아는데, 알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신혼여행 일로 가서. 하여튼, 괌으로 놀러 갔대요. 괌으로 놀러 갔대. 괌으로 놀러 갔는데, 일곱 명이 놀러 갔는데, 객실을 잡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곱 명이 한 방에 살 수는 없잖아요. 객실을 잡았는데, 객실이 3인실? 3인실이 3개래. 이해가 돼? 아니, 3인실이 3개, 아니, 2인실이 3개면 한 명 못 자니까, 3인실이, 아니, 3인실이 처음에 3개라고 합시다. 알겠죠? 3인실이 3개인데, 나눠서 자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3인실 3개, 객실이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방에다 분배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숙소를 정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7명. 맥시멈 3명까지 해가지고 조를 3조로 나눠야겠죠. 알겠어요? 3조로 나누는 방법은 7명을 3명, 아니 1명, 3명, 3명으로 나눠도 되고요. 어떻게? 2명, 2명, 3명으로 나눠도 되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죠? 알겠죠?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7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끝이지. 아, 뒤에 3 컨비네이션 3은 안 써도 되는 거 알죠? 왜냐면 1이니까 걔는. 알겠죠? 우리는 삭제하자고요. 생략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둘이 어때요? 같죠? 3, 4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팩분의 1이에요. 얘네 둘이 바꾸는 것만큼 중복됐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숙소까지 정해야 되잖아. 저만 나누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야, 방 아무데나 들어가라 이거잖아. 방을 배정해줘야 되니까 이게 곱하기 3팩 이름이 된 게 맞습니까? 맞아요? 방까지. 여기까지가 분할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분배예요. 방을 배정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뭐 안 써도 되겠죠? 방 뭐 비슷하니까. 이거요. 그런데 문제를 내가 바꿨어. 이 문제 이제 지웁니다. 문제 지워요. 잘 기억하세요? 다 쓱 지움. 가보니까 객실 사정 여의치 않아서 3인실이 1개, 2인실이 2개래요. 알았어요? 2인실이 2개야. 2인실이 2개.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돼? 또 나눠야죠. 7명을 또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2명, 2명, 3명으로 나눠야 되잖아. 맞죠? 그럼 얘는 7컨비네이션이 5컨비네이션이 자 곱하기 2팩분의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되죠? 됐습니까? 곱하기 얼마야? 얼른 대답해서 이거 곱하기 3팩 맞아? 아 3명 나눴는데 2인실 가서 자라가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아니다. 바닥에서 잘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괌 갔는데 바닥에서 자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한번 갔을 때는 좀 제대로 놀고 와야죠.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명 자리는 3명 놈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3인실로 무조건 가야 돼요. 알겠죠? 얘네 둘만 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팩인 거예요. 알겠죠? 2팩인 겁니다. 뜻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까지 잘하고 분배하면 학생들이 그냥 아 3팩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분배할 때도 제한 조건이 걸려있으면 함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이해 잘하는 사람은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한 방에 하는 방식이 있어요. 분할 분배를 한 방에 하는 방식이 있어요. 분할 분배 한 방에 어떻게 하냐면 형님 잠시만요. 객실 3개 있잖아. 첫 번째 3인실 앞에 와가지고 야 7명 중에 3명 나와 들어가. 알겠어요? 이게 7컨비네이션 3이죠. 알겠어요?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잖아. 두 번째 2인실 나와 4명 중에 2명 나와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내가 구한 답이에요. 이거는 분할과 분배를 동시에 하는 거야. 한 방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뭐 잘하면 이런 방식이 나중에 돼요. 알겠죠?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괜히 이렇게 썼다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분할하고 분배합니다. 분할하고 분배합니다. 알았죠? 괜찮아요? 분할 분배 되게 쉬워요. 쉬운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분할 분배가 또 언제 쓰이는지 볼게요. 아까 집합에서 못했던 게 있어요. 집합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여기가 1, 2, 3, 4가 있어요. X. 이게 5, 6, 7이 있대요. 아우, 이거 뭐. 야, 야. 하, 이렇게 잡아. Y는 자, 이걸 만족하는 F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F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치역이 맞습니까? 이건 뭐예요? 공역이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 몇 개냐? 이게 분할 분배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분할 분배를 배우고 있으니까 분할 분배 풀 거예요. 분할 분배하는 방법도 이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풀면 돼요? 여기 4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없죠?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이 세 개의 값에 다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세 놈이 5, 6, 7로 가고 나머지 하나가 어느 한 군데로 더 갔다는 얘기지. 이해가 됩니까? 알겠어요? 아니면 이 네 개가 있잖아.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네 명을 네 명이라고 합시다. 네 명이 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세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세 방에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네 명을 몇 개, 몇 개, 몇 개로 나누는데 하나, 하나, 둘로 나누면 되겠죠? 분할해 주세요. 네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개, 한 개, 두 개로 분할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집어넣으면 되잖아.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네 개를 하나, 하나, 두 개로 분할, 이거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2팩분의 1 곱하기 분할하는, 아, 분배하는 게 3팩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선이야, 이해가 되니? 잘 안 돼? 어디까지? 분할! 잠깐.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4개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알겠어요? 하나하나 두 개? 왜냐면, 요 4개 중에 1, 5로 갈래, 6으로 갈래, 7으로 갈래 결정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네 개를 세 개의 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네 개를 세 개의 조로 나눠야 될 거야. 그렇죠? 세 개의 조로 나누는 게 개수로 보면 한 개 한 개 두 개로 나눠야 돼. 내가 여기까지 나눴어요. 됐죠? 나눴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눴다고 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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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눴다고 칠게요. 알겠죠? 이렇게 나누면 이제 얘네들을 567에다 대응시켜 줘야 되잖아요. 대응시키는 방법이 3팩이라고. 이해가 되냐? 또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분할 문제 여기 다섯 개, 여기 세 개, 여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다섯 개, 세 개짜리 한번 해보세요. 다섯 개, 세 개짜리. 알았죠? 여기 1, 2, 3, 4, 5까지 하고 여기 세 개짜리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쭉. 이렇게 나오려면 입체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격차 틀이 있어요. 이렇게 틀. 알겠죠? 유리로 만든 틀이래. 유리로 만든 틀인데, 유리로 만든 틀인데, 요 안에다가 공을 몇 개를 넣을 거냐면, 네 개를 넣을 거야. 알겠죠? 공을 몇 개를 넣는다고요? 네 개를 넣어. 아, 그럼 색칠한다고 치면 되고요. 까만색 공을 네 개를 넣을 건데, 까만색 공을 뭐 이런 식으로. 까만색 공을 네 개를 넣을 거야. 알겠죠? 네 개를 넣는데, 규칙이 뭐냐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꽉 차 있는 걸로 보여야 돼. 이게 유리 격자야. 알겠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얘가 다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알겠죠? 위에서 바라봐도 얘가 꽉 차 있는 걸로 보여야 돼. 알겠니? 이렇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알겠죠? 이렇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20개야! 36개. 아, 답 36개. 아, 답이 이렇게. 자, 20개 나왔던 문제고요. 얘는요, 그냥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방전에 풀었던 거랑 또, 아, 이거 지워. 요거 똑같아요. 이게, 요거를 X라고 두고요. 이걸 Y라고 두면 잘 봐. 이걸 X라고 두고 Y라고 두면, X에서 Y가는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땡이라고. 알겠어? 이거 X의 원소를 1, 2, 3, 4 이렇게 하면, 1, 2, 3, 4가 1에 대응되는, 여기 A, B, C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A, B, C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1이, 야, 여기에 무조건 하나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도 무조건 하나 들어와야 되고, 하나 들어와야 되고, 하나 들어와야 되잖아, 무조건. 다 보여야 되니까. 맞죠? 어느 곳에는 두 개가 들어와야 되죠? 반드시. 맞죠? 세 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두 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걸 하는데, 그러면 1, 2, 3, 4에서 A, B, C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A, B, C에 모두 다 가야 되죠. A에도 가야 되고, B에도 가야 되고, C에도 가야 되는. 그 방금 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할 분배로 풀려요.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죠. 다르게 해도 돼요.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렇게 풀어도 되죠. 뭐 푸는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럼 잘 봐. 어느 칸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A, B, C 줄이 세 개 있는데요. 이 세 줄 중에 무조건 한 줄은 두 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알겠죠? 그럼 내가 세 줄 중에 하나를 골라. 거기에다 무조건 두 개를 넣을 거야. 알았지? 두 개를 넣는데 두 개를 내가 만약에 B란 줄을 넣었다고 골랐다고 치시다. 알겠죠? B란 줄을 골랐어요. 거기다 내가 두 개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두 개를 넣는데 두 개를 넣는 방법은 네 칸 중에 몇 칸을 골라주면 돼. 두 칸을 이렇게 고를 거야. 알겠죠? 여기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A줄하고 B줄에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얘는 분할 분배로 푼 거 아니죠? 그냥 내가 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접근하는 방식 알겠어? 수용도는 왜 안 되겠어? 1이 1로 갔을 때, 1이 여기 갔을 때, 여기 가서 다 나눠서 풀어도 돼.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이거 일종의 팁인데요. 아, 이거 3의 배수가 있구나. 이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어? 이거 3의 배수가 있구나. 왜 1이 여기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다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나눠주고. 저거. 3 콤비네이션이 왜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왜 한 거냐고? 아, 이게. 세 줄 중에 이거 행인데 행 중에서 어느 한 행은 무조건 공이 두 개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공이 두 개 들어와야 되는 행을 내가 결정해 주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행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공 집어 넣는 과정,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집어 넣는 과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게 경우의 수에 있었어요. 시출 문제, 시출 문제 길어서 내기 학교 시험에 내기 좀 그렇긴 하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볼까요? 연습 문제 중에 39-15번을 좀 보겠습니다. 어, 자, 지운 내고요.
기름 내볼까? 30분. 아,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힘듭니까? 연결해. 좀 굵건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파요. 막 미치겠어요. 졸려 죽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졸려 죽겠던 표정으로 막 하면은 전달이 잘 안 되겠고. 여러분들도 싫겠지만.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졸려 죽겠어요. 근데 수업, 이거 듣긴 들어야 돼요. 어차피 듣긴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내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색을 하지 마세요.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은 건 내색을 해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아파 죽겠는데 이걸 내색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것까지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초인인 거죠. 알겠죠? 초인,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알겠죠? 완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기분이 나쁠 정도는 되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의지라는 게, 오,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39-15번 문제를 풀 거예요. 15 문제 들어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 문제 보세요. 15. 지금 여기 보면 순열중 이렇게 돼 있죠? 어? 순열중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럼 이게 순열인가? 잠깐하면 안 돼요. 이거 2학년 과정으로, 이과 과정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합으로 풀리니까 나온 거야. 알겠지? 조합으로도 풀리니까. 이 문제는 조합으로도 풀리니까 나온 거예요. 순열로는 안 풀려요. 지금 당장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안 배우면 한 피아노 알려줄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배워두면 재밌습니다. 알겠죠? 자. I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F보다, 아, I가 E보다 앞쪽에만 나오면, 바로 앞이 아니야. 알겠죠? 그냥 앞쪽에만 있으면 된대요. 앞쪽에만. 문제 알겠습니까? I가 E보다 앞쪽에만 있으면 된대요. 배열하는 방법에까지. 제한 조건이 뭐가 걸려있어? 다른 문자는 말고. I하고 E만 문자가 걸려 제한 조건이.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35번에서. 다섯 개인가? 아유, 철자 개수. 아, 그, 좀, 옛날 얘기 좀 하자면, 거기, IEND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영어를 얼마나 헷갈렸던지. EI로 가는 게 있고, IE가 가는 거,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얼마나 헷갈렸던지.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CO로 시작하는 단어죠. CO로 시작하는 거. 그 단어는 뭐, 다 그 단어가 그 단어처럼 보여요. CON으로 가는지, COM으로 가는지, 뭐,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어를 그래서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잘 하잖아 보다. 여기 있어요. 여섯 칸에다가 채워넣어야 되는데 제한조건이 걸린 게 I하고 E잖아요. 그럼 I, E부터 집어넣으세요. 그럼 I를 집어넣으려면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모른대. 여섯 두 칸을 골라. 알았어요? 내가 이 칸하고 이 칸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I하고 E가 들어갈 자리야. 알겠지? 그런데 I, E 써주면 땡이잖아. 쓰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앞쪽에 있어야 돼. 이해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4개 남았죠?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수능에 또 여러분들 또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해야 또 감이 오죠. 자, 잘 봐요.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 국어 1, 국어 2 이렇게 있어요. 아우, 내가 여섯 과목을 듣는데, 과제를 여섯 개를 제출해야 돼. 알겠지? 과제를 여섯 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과제가 제출돼야 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하겠죠? 낮은 단계의 과제가 제출돼야 높은 단계의 과제가 제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자, 여섯 개의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어요. 대신, 국어, 수학, 영어 순서는 관계없어요. 돼. 수학1이 수학2보다 먼저 제출되기만 합니다. 제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물어봤습니다. 제출하는. 이것도 조합으로 풀리니까 하는 거야. 조합으로. 그럼 나는 제출 순서는 6개 있겠죠? 맞죠? 수학부터 할까요? 자, 수학 6개 중에 몇 개 골라요? 2개를 골라. 알겠지? 6개 중에 2개 골라. 거기에 이렇게 이거 수학 적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학은 수학 2 적어요. 됐죠? 그 다음에 4칸 남았잖아요. 그럼 4칸 중에 두 칸을 골라. 거기다 뭘 적어놓으면 돼? 영어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럼 나머지는 국어가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내가 구하는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문제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조합으로 풀리게 봤습니다. 문제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이 여섯 과제를 여섯 개를 내야 돼요. 알겠어요? 과제를 여섯 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낮은 단계의 과제가 제출한 다음에 높은 단계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수학원이 수학투보다 무조건 앞쪽에 와야 돼요. 뭔 얘기 알겠습니까? 영어원이 영어투보다 무조건 앞쪽에 와야 돼. 국어원이 국어투보다 무조건 앞쪽에 와야 돼.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 이게 수능 기출에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그 전에 워낙 많아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무슨 문제도 있냐면 거미가 있어요. 이해해 보세요. 거미가 발이 8개가 있죠? 어? 거미 8개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양말 신기고 신발을 신길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양말 신기고 신발을 신길 거야. 양말하고 신발하고 신기는 순서가 몇 가지냐 물어봤어요. 신기 순서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단! 신발 신고 양말 신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거든요. 맞아?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집에 나갔는데 문 단속으로 할 거야. 방이 세 개가 있어. 알겠어요?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방마다 창문이 있대요. 알겠죠? 방문 닫고 창문 닫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창문 닫고 방문 닫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문 단속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문 단속하는 방법이 세 개의 방이 있는데 문 단속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입니까? 내가 저쪽 창문 닫고 이쪽 창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이러면 되잖아. 대신 창문보다 문을 먼저 닫으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자, 잘 보세요.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죠? 내가 아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으로 간다고 했잖아. 이해가 됩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조합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순열을 접근하는 방식을 이과생은 2학년 때 다시 배웁니다. 알았어요? 이과생은 2학년 때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는 안 배워요. 그럼 안 나올 것 같죠? 조합으로 풀리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으로 풀리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저거요. 작품 대신이요. 어이. 저거 어떻게 했어요? 작품, 아니 좀 수학 정했잖아. 네. 그 다음에 영어 하자고. 네. 칸 몇 개 남았어요? 네 개 남았잖아. 네 칸 중에 몇 칸? 두 칸 골라줘. 푸대 영어 좀 고르면 되잖아. 여기 내가 두 칸, 여기 두 칸이 골랐어. 그럼 영어 원? 영어 투에 정으면 되잖아. 아니 봐봐, 여기 정했지? 그렇지? 그럼 국어는 두 칸 나오잖아. 국어는 자동 배열이죠. 국어원, 국어투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내가 안 썼지만 1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국어 배열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대수기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야. 어? 선생님, 국어하고 수학하고 순서 바꾸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어, 선생님 수학하고, 아 순서 수학하고 국어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아, 얘랑 얘랑 똑같이 대응감이요. 뒤집어도 똑같은 거예요. 수학을 먼저 하든 국어를 먼저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건 관계없어요. 수학을 먼저 정하든 영어를 먼저 정하든 국어를 먼저 정하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먼저 관계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 문제랑 연동해서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때요? 괜찮습니까? 어떤 거? 수학을 먼저 하든 국어를 먼저. 수학을, 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이게 말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걸 보여줘야 돼. 수학을 먼저 하든, 영어를 먼저, 내가 수학 먼저 집어넣었잖아. 그렇죠? 이거 의심이 들 수 있잖아. 영어 먼저 집어넣으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응? 수학을 먼저, 내가 수학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칸에 영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어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거 순서를 내가 바꿔가지고, 국어 먼저 집어넣고, 영어 집어넣고, 수학 집어넣으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센 게 전체 다 된 게 확실해요. 겹치지도 않고. 맞죠?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국어 먼저 하면 여기서 센 거랑 겹쳐서 나와. 맞잖아요. 그걸 두 번 세면 안 된다고. 중복되게 세면 안 되니까. 요거 센 게 전체 다 센 거 맞아요. 왜냐면 수학이 갈 수 있는 거. 요, 어, 수학 정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사실 이쪽이 들어왔다 갔다 오지.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조합이에요. 끝난 거 같죠?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잘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 경우의 수 순열, 순열 조합 쪽이요. 내자면 정말 많아요. 내려면. 알겠죠? 어려운 거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도 뭐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얼마나 잘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기출 문제까지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려면요. 어렵게 나온 학교 얘기하는 건 학교가 만약에 어렵게 출제, 아, 좀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면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거 수능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한 3, 400문제 정도 돼요. 알겠죠? 3, 400문제 정도 되는데, 아, 이거 수녀라고 조합하고 합쳐놓고 하면 한 3, 400문제 되는데, 거기서 뺄 거 빼고 하면 200문제 정도 될 거면 100원씩에서 200정도 되는, 그걸 다 풀어봐야, 아, 그래도 어떻게 좀 감이 오는 그런다. 알겠죠? 복잡한 문제는 안 풀리거든요. 여기 있는 건 거의 책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한 3점 정도, 알겠어요? 난이도 봤을 때 3점, 4점 약간 갈등 그런 정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들은 조건이 더 길어요. 경우수 문제들은 다 길어요. 아, 메타가 길이다. 무슨 뭘 했더니 갑자기 자물쇠가 나와, 패스워드가 나와, 막 그래. 뭐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서 앞에 두 자리만 기억이 난다는 등, 뒷자리를 넣어줬다는 등, 뭐 패스워드 찾는 방법 몇 가지, 난 최소 몇 번 눌러야지 찾을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 나와. 알겠어요? 최대 몇 번? 어? 재밌어.